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유틸렉스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는 요 박스권 안에서 좀 잡아가면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상한가가 나왔고요. 오늘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오전에 시장이 막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한 3% 가깝게 올라갔다가 오전에 이렇게 드랍이 나오면서 여기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여기까지 마이너스 3% 가깝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쉬운 하루이긴 했습니다. 좀 긍정적인 오전이었다가 좀 부정적이었던 오후였습니다. 자, 일단은요,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한가가 형성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올라가면 좋은 건데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충분히 여기 라인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 만원 라인 구간에서 좀 물량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또 매수를 하든지 돌파 후에 눌리는 구간을 보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대응을 해보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주가상으로 놓고 보면 고점 대비 저점까지 굉장히 많이 밀렸고요. 기간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 액션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여기서 이렇게 밀리기보다는 여기서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기업가치 추정 적정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보시면은요, 유틸렉스가 여기가 있죠. 예, 유틸렉스가 있는데 쭉 보면 이제 기업가치 추정은 적정하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뭔가가 좀 주가가 막 여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의 느낌이 조금 나기는 하죠. 근데 지금 주가는 적정이다 라고 하니까는 충분히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다른 고평가, 다소 저평가, 다소 고평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 따라잡을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한가가 들어가긴 했는데 재무적인 상태를 놓고 보면은 별 4개만 5개 중에서 한 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틸렉스가 막 그렇게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제약바이오들 중에서 재무가 튼튼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그렇게 많지는 않고 흘러가는 모습들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임상 속도 내는 유틸렉스다. 내년 품목 확대에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동안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IR 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유일한 글로벌 임상 품목이 EU101입니다. 한미 중 임상 1상을 순항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EU204 같은 경우는 미국 FDA에서 희귀 의약품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표준 치료법이 없이 높은 수요가 나올 것이다. 녹십자 같은 경우는 헌터라제라는 부분이 있고, HK 이노에는 KKB라는 신약이 있죠.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희귀 의약품 같은 경우는 시장만 잘 잡는다라고 했을 때, 성공만 된다라고 했을 때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매출처가 될 거다 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EU103과 201은요 연내 비임상 완료하고요, 연구자 일상에 대한 결과 발표도 있을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 개발을 위해서 700억 정도 이상의 자금을 확보를 했고요, 2025년까지 매년 1개 이상의 글로벌 임상 품목을 좀 추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 주고 있는 거고요. 주가 역시도 이미 이 꼭대기에서 나오는 이슈가 아니라 이 바닥에서 돌려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우리는 올라가는 것을 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죠. 예, 이벤트가 150만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게 모시고 있는데 요 기간이 오늘 저녁까지입니다. 빠르게 연락을 한번 주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카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도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이거 돋보기 누르신 다음에 허브경제TV를 입력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시고요. 뭐 VIP 매매를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 그럼 무료 체험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신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무료 체험했던 결과들 이렇게 올려놨어요. 한 일주일 정도 저희랑 같이 하면서 이런 매매 따라 해보시고, 아, 허브경제TV는 이런 매매 하는구나, 경험을 해보신다라고 했을 때 저희랑 같이 할지 말지
판단을 해보시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청을 하시면 오늘 금일 목요일이잖아요. 오늘 신청하시면은 아마 다음 주에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기수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금 신청해 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추가해 주시고요. 요거를 끝까지 한번 끌고 가보죠. 예, 10,000원, 12,500원, 1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고 팔고 하면서 끝까지 한번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 고생 많으셨고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